삼비시장 영동 야채 가게에서 무 무짠지 하나에 5,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것을 채 썰어서 무쳐 보겠습니다. 네, 절반은 썰어주고 절반은 남겨두었습니다. 이 절반은 채 썰어서 물 부어가지고 물김치로 먹겠습니다. 얘는 그냥 무치면 짜니까 좀 헹군 다음에 무치겠습니다. 처음에 한번 빠락빠락 주물러서 버리고 또두 번째 헹구었더니 이제 짠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게 썬 대파를 넣어주고요. 제가 동영상을 안 키고 양념을 넣었습니다. 여기에는 고춧가루, 참깨, 다진 마늘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기름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무려 주겠습니다. 5,000원짜리 짠무 하나 샀더니 푸짐하네요. 절반만 썰었는데도 양이 많습니다. 도시락 반찬으로 싸가도 좋겠습니다. 이게 짠무라 짭짤해서 더운 날씨에도 상하지 않고 입맛도 돋워주고 좋습니다. 어제는 감자 간장조림, 달걀 간장조림, 돼지고기 간장조림, 그다음에 묵은지, 그다음에 깻잎, 계란후라이 이렇게 해서 6가지를 도시락 반찬으로 싸주었습니다. 자, 이제 다 버무려졌네요. 아주 색깔이 예쁩니다. 그럼 먹어볼게요. 맛있게 잘 부쳐졌습니다. 짭짤합니다. 묵짠지 절반 남은 걸로 이렇게 또 채를 썰었습니다. 통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대파를 썰어서 준 다음에 이제 물을 부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부어줬는데요. 무에 있는 짠 물이 우러나와서 이제 잡자로 매가지고 이렇게 국물을 떠먹으면서 이렇게 무를 먹으면 되겠습니다. 물김치 대용으로 이렇게 먹으면 좋습니다. 입맛 없을 때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깨소금을 넣으니까 안 좋더라고요. 밑에 막 가라앉고 도움이 안 돼서 깨소금은 안 넣겠습니다. 마늘 같은 것도 넣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무에서 우러나오는 짠물로 먹으면 개운하고 좋습니다. 지금은 금방 물을 부었기 때문에 물이 국물 맛이 싱겁습니다.